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그 물려받은 거고 그냥 그 시대를 조지아 시대라고 하는 건데 그때 만들어진 성인데 그 성주가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가 그 집안이 갖고 있다가 관리가 안 돼서 호텔로 팔았어요. 오늘 거기 가서 잘 생각이에요. 당연히 도그 프렌들리고 뭐 당 안에랑 그런 거는 다 개조가 되었지만 전체적인 그 구조 그런 거는 옛날 방식을 꽤 많이 따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타지 소설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배경은 다 중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묘사는 다 빅토리안이란 말이지. 성들이 고세 빅토리안 시대의 성들은 대부분 다 호텔 아니면은 아니야 구글 너 부른 거 아니야. 대부분 다 호텔로 개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호텔 투어를 다녀야 되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응? 잠깐만 뭐 10분을 다시 돌아오라고? 우회전입니다. 차 들어가도 되나? 1000피트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별아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모르겠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일단 성은 맞아요. 이게 맞는데 크 멋있죠. 이 시대 성들이 멋있게 멋있어. 힘들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엄청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게 요 시대 성들의 특징이죠. Oh, that's a nice welcome. Hello. Oh, oh bless you. Little dog. So your room is beat out and it is ready for you now, so we can get you checked in and straight up to the bed. 1 year. Oh, you're just puppy. Just a puppy. Just a puppy. Hello, reception. Yeah, okay. Okay. On the back of the card is our Wi-Fi password. Need the gate code you'll need when you take a walk on the ground. Okay. That's easy. And then I just need a debit or a credit card to do a walk. But just here is where the lift is. Peter, if you want to take the lift. But before we, because Bidell is here. Whoa. 제가 여태껏 봤던 이런 호텔 개조한, 아니 성을 호텔로 개조한 애들 중에서 오 되게 괜찮네요. 저는 참고로 여기서 제일 싼 방을 했는데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남네. 화장실도 거의 웬만한 특급 호텔 수준인데 이거? 강아지 그거. 그리고 여기 대박인 게 옷장이거든요? 외투도 줬어 이렇게 나갈 때 입으라고. 야 돈만 많으면 여기서 살고 싶다. 아마 제가 머무르는 방은 막 그렇게까지 고급도 아닐 거고 아니야 방 사이즈를 보면은 타인방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막 그렇게 고급 손님들이 썼던 방은 아닐 거야. 근데도 와이 퀄리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 비싸서 갈 엄두가 안 났지. 재리 달라올래? 으차
아 비만 안 오면 저기 나가서 별이랑 노는 건데. 그래도 너무 좋다 지금. 과연 입맛 까다로운 우리 별이가 이걸 좋아할 것인가. 아 뭐 좀 봐. 딱 좋아하게 생겼구만. 응? 이게 오늘 하룻밤밖에 못 먹으니까 좀 더 먹으면은 막 방에서 좀 쉬고 그럴 텐데 마음이 급해. 아, 올까요? 자, 그럼 갔다 올게요. 라는 드라마 보면 막 하인들 따라잡는 데 있잖아. 저기가 또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옛날 우판 신들이 하나 대기 타고 있고. 어머나, 아버님 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너무 귀뿐이잖아. 영화관에서. 좌석이네. 드로잉룸이 진짜 백이거든요. 저기가 말이 드로잉룸이지 그 일종의 사교에서 이렇게 손님 맞이도 하고 하는 그런 거의 중심이란 말이야. 저기가 그 브리저튼 같은 거 보면은 그 거의 자매들이 맨날 피아노 치고 있고 그 방이 저긴데 강아지는 못 들어간대. 그래서 드로잉룸은 우리 별이 없을 때 와야겠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의 공간 같은데. 비가 좀 멈춰서 걸어볼까 하고요. 상황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봐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일 텐데. 오, 저쪽에 가든 있나 보다. 어, 여기가 호수네. 커피넥. 이 앞에 호수로 피크닉을 와야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신년들이랑 바리바리 싸가지고 젖자리 타고 놀고. 아저씨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마 지금 딱 요 벤치가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젖자리 쫙 펴놓고 여기를 경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티를 마시군요. 어디에서 들어온 티랍니다. 근데 되게 좋네요. 진짜 돈만 많으면 이런 사치 부릴만 하겠어. 이런 가든에 나 있는 이런 길들을 걸으면서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머나 손수건을 떨어뜨리셨군요. 이거 아닌가? 아니 이놈의 산책길이 끝이 없네? 아니야 그 사슴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로판이 나오는 것 같은 그 오글오글거리는 그런 말투를 많이 썼다고는 해요. 미리 수건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당신의 눈은 호수보다 더욱더 깊고 빛나는군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림들도 나왔고 시도 나왔고 낭만의 시대였죠 말 그대로. 뭐 그거 다 식민지들 그 고열바람 먹은 그거긴 한데 뭐, 세상에 저기서 휴생할 수도 있어. 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여기 가드너 연봉은 대체 얼마일까? 이거 뭘까요? 이거 분명 의자인데 나무 의자? 돌 의자? 나는 코핀스라길래 뭔가 했더니 진짜 관짝처럼 생긴 놀이네. 여기 정원 진짜 신경 쓸 거 많겠다. 그리고 이런 저택 뒤뜰에서는 여기 백작과 백작부인 부인이 나란히 걸으면서 우리 딸을 어디로 시집보내야겠어요. 지참금 얼마나 보내야 합니까? 중세 상당하고 다른 게 창문 사이즈부터가 다르잖아 이게. 중세 상당은 다 좁고 그 추운 돌부리에서 우드르르 떨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꼬라지가 별이도 꼬라지가.
근데 여기도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여기는 바이긴 한데 이게 바니까 문제점이 저 앞에 바텐더 분들이 계속 서 계셔서 좀 부담스러워. 스타터입니다. 되게 프렌치 레스토랑처럼 나와요. 이게 뭐 우수 색깔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난 칩스가 더 좋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 식당 음식이 좀 짜. 맛있는데 짜요.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의 하늘 여기서 부는구나. 아이스크림 그냥 바로 뭔가 중세하고 조지안하고 되게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이게. 베르시아도 한번 해야 되니까 한번 쫙 돌까? 어 추워. 어 저녁 때문에 추워. 어 춥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타운튼 내비에 나온 메리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종만 울리면은 시녀가 딱 오는 거지. 와 아침에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와 이 나무 되게 운치 있다. 강아지가 있어서 여기서 먹어야 된대요. 오히려 괜찮아. 사람 없어. 그지? 아침은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뭐지 이거? 영국 성에서 하룻밤 자보기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다음 여행지를 찾아가 볼 거예요. 되게 재밌게 별이랑 잘 놀았고 스태프들도 다 너무 친절해가지고 되게 대접받는 느낌 딱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체크아웃 하는데 이거 줬어요.